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실업률 1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액체괴물을 만들 건데, 저는 또 푸드 채널 아닙니까? 댓글에도 먹을 수 있는 액체괴물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만들지? 그러다가 일단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초거대 액체괴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 물엿, 딸기맛, 과즙색소, 소금, 찹쌀가루. 찹쌀가루에 소금하고 물엿. 설탕 써도 되는데 뭔가 물엿이 더 잘 늘어날 것 같아서 물엿으로 저는 했어요. 일단 한 컵 준비했는데 다 붓지 말고 한 반절만 일단 붓고 섞어줄게요. 섞으면서 더 추가할지 안 할지를 보면 돼요. 더 넣어야겠죠? 딸기맛 과즙색소인데 딸기 맛하고 향이 나는 거예요. 색도 나고. 그래서 오! 딸기! 딸기 사탕 냄새 나! 이렇게 해서 색깔도 빨간색으로 이쁘게 나고, 색깔도 나면서 이제 향도 나고 맛도 나니까 과즙색소 좋은 것 같아요. 찹쌀떡을 만들 때 이런 물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액체괴물은 물기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정도로 해야지 좀 액체괴물처럼 갖고 놀 수가 있더라고요. 랩으로 쫙 감싸주세요. 숨구멍을 충분히 뚫어주고 전자레인지에 4분을 돌릴게요. 4분을 돌렸는데 가장자리는 익은 것 같은데 가운데가 안 익은 것 같아요. 네, 가장자리는 익었는데 가운데가 아직 덜 익었네요. 3분을 또 돌리고 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액체 괴물처럼 나옵니다. 와, 이제 갖고 놀아야지 하면은 여러분 손에 다 화상 입습니다. 이대로 마지막으로 그냥 랩 살짝 씌워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식히셔야 돼요. 알았죠? 그냥 바로 딱 만졌다가 아 뜨거우면서 손 다 화상 입습니다.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혔으니까. 오, 이제 진정한 액체괴물이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요 쫀쫀함이. 판에는 참기름을 묻혀놨어요. 식용유보다는 그래도 먹을 건데 좀 더 맛있으라고 참기름을 묻혔습니다. 액체괴물이 나왔습니다. 우후. 와우! 오! 대박! 짜자잔! 짠짠짠! 오호! 원래 액체괴물이 이런 질폭한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이게. 대박! 원래 이런 느낌이죠, 액체괴물이? 제가 액체괴물을 초등학교 이후로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액체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근데 이거 느낌 엄청 좋다. 뭔가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하트가 안 돼, 이걸로. 오, 이걸로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 오!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 애가 쏙 올라오는 게 봐봐요. 쏙!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저는 액체괴물 갖고 놀기 갖고 놀기로 만족하겠습니다. 재밌어. 딸기 냄새도 나. 근데 참기름 고소한 냄새도 나. 이렇게 댓글이 달린 먹을 수 있는 액체괴물 만들어주세요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데 맛이 없어. 뜨거울 때 만지면은 손이 다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꼭 식혀가지고 만지고요. 이거를 따라하면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만드셔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액체괴물 만들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